네, 2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큰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걸 조사하는 것이죠. 리서치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고객 반응을 조사하고 사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더 테스터 서비스. DBD랩 강지수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서비스 기획의 패러다임을 바꿀 DBD랩 주식회사의 대표 강지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그래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CB Insights에서 조사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이유를 조사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중 1위는 고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 기업이 제공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객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스타트업, 특히 기업들이 이런 사용성 테스트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거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테스터를 모집하거나 비싼 리서치 사이트에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정이 비싸고 어렵고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성 테스트를 생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DBD랩은 서비스가 성장하고 수정될 때마다 편하고 부담 없이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서비스를 위한 UX, 즉 사용자 경험 테스트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기업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연결해서 원격으로 UX를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테스트 진행 과정을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네이버에서 앱을 리뉴얼했는데요. 만약에 네이버, 가령 네이버의 디자이너가 앱 사용자가 QR코드 스캔을 잘할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면 저희 더 테스트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앱 화면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도전 과제가 주어집니다. 저희가 보유한 패널, 즉 테스터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 화면이 호출되어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QR코드 스캔이다 보니까 테스터는 은행 쪽의 QR코드와 헷갈릴 수 있겠죠? 이렇게 QR코드 스캔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도전 과제는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560원이라는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테스터는 패널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업은 저희를 통해서 빠르고 쉽게 테스트를 등록할 수 있고요. 테스터는 원격으로 저희 앱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면 모든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숙소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 아까 네이버 보신 것처럼 도전 과제와 타겟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테스터는 앱을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모든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고요. 취급 기준의 보상을 받아갑니다. 저희는 이렇게 테스터를 통해서 15가지의 고객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요, 리포트로 시각화되어서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저희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싶은지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사용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테스터는 어렵고 불편하고 오래 걸렸던 사용성 테스트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더 자주, 더 많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는 현재 UX에 대해서 연구하고 적용하는 많은 경쟁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고객이 지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테스트 시작부터 결과 정리까지 약 4일에서 5일 안에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약74%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폼에서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트를 쉽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고 저렴한 테스트를 만들었던 이유는 서비스가 성장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크고 무거운 테스트가 아니라 가볍고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기 타겟은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더 테스터를 통해서 실제로 시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4차 MVP를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인큐베이터에게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4차 MVP 동안에 저희를 경험한 많은 스타트업들은 100% 만족했고요. 지금까지 총 35개의 기업에게 테스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5.7%가 2차 의뢰를 하거나 의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 타겟 시장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2022년까지 총 3만 개의 테스트를 누적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2021년부터 가공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저희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필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랜 경력 기간 동안 UX에 대해서 고민해오고 연구해왔습니다. 이번 추추데이를 통해서 저희는 시제품 개발과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드 단계의 자금을 조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네이버 시제품 확인하실 때 보여드렸던 QR코드를 저희 부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렛에서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재미있는 테스트 할인 코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서비스는 완벽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가 저희 슬로건입니다. 더 테스터는 완벽한 디자인을 고객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스타트업들이 완벽하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DBD 리백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기업에서 오랫동안 UX 리서처로 일을 해왔고 또 그리고 적용하신 방법론이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베이스드 모델링으로 퀘스트를 주시고 리워드를 주는 방식을 쓰셔서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재미로 서비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조사 설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퀘스트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문제 상황을 그대로 날 것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끝나고 리워드를 받는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UX 그 리서치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테스트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신다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 포인트를 유지하셔야 되고 리서처로 사실 클라이언트를 리드하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빠르게 테스터를 모아준다라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여기에서의 값이 정확한 측정값으로 리턴이 돼야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좋다, 써보니 편리하다, 빠르다라는 거는 UX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전문 연구기관보다 낮은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빨리 받았다라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리서치 설계 역량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전문성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테스트 결과에서 바이어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스터가 제공해 준 정보가 얼만큼 정확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요. 저희는 현재 불량 패널을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저희가 다음 시제품에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100%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터가 과연 보상 때문에 하는 행동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테스트일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더 테스터 이전에도 모든 기업들은 아르바이트생들 같이 이렇게 파트타임을 모집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테스트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단에 조사 설계를 조금 더 잘 하자라는
쪽의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조사 설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현재는 지금 자문을 구해가지고 테스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통계와 조사 설계 쪽 전문 인력을 구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메시 어벤져스 이정호입니다. 그 아마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이제 제품이 출시될 때 하는 QA 테스트가 아마 또 한 되게 많을 클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뭐 A/B 테스트나 제품 개선할 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조그맣게 수요가 발생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기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해 나가겠다 이런 그 전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QA 쪽도 지금까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니즈를 파악했는데요. 저희 6대 4 정도로 테스트가 6, QA가 4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제품 같은 경우에서도 QA가 저희 제품에 추가될 것입니다. 메시 어벤져스에서 포트폴리오가 지금 몇 개까지 되셨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VD 랩이었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스카이랩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게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게임은 자극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화면으로 편안한 감성을 돋우는 게임이 있다면 어떨까요? 꿈속을 탐험하는 새로운 어드벤처 게임 아폴로를 개발한 스카이랩 엔터테인먼트의 신재호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랩의 신재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작은 게임 개발팀입니다. 이제 그동안 아폴로라는 게임을 개발해왔고 여느 게임 개발자처럼 저희의 목표는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면에서 저희가 좀 다른 뜻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표를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이게 2018년에 출시되고 나름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게임을 하는 걸 무지막지하게 좋아하지만 이 장표를 보면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그림으로 게임 산업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문화 콘텐츠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게임이라는 매체의 본질적인 문제인 건지였어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77%나 되는 사람이 책을 읽어요. 85%는 영화를 보고 91%는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게임이 뭔가요? 결국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처럼 컨텐츠를 전달하는 매체일 뿐입니다. 게임도 책처럼 이야기가 있고 이것을 영상으로 시각화하고 음악을 가미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어쩌면 게임은 이용자랑 컨텐츠가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더 역동적인 컨텐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매체와 달리 게임이라는 것은 저의 감성을 자아내기 위함보다는 오락의 목적으로 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비자층을 보면서 다시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게임 자체라기보다는 그 컨텐츠의 형태나 성격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게임도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처럼 저의 감성을 자아낼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모뉴멘트 밸리처럼 간단한 퍼즐이지만 예술품에 가까울 수 있어요. 또는 어비스리움처럼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수족관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거나 아니면 Old Man's Journey처럼 한 할아버지의 일생을 돌아보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소녀의 이색적인 여정을 묘사한 동화책일 수도 있고요.
저희의 사업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의 동화 같은 뜻깊은 경험들을 게임으로 설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20, 30분 동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 첫 출발은 바로 아폴로입니다. 창작해서 게임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게임이라기보다는 뜻깊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배터리.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꿈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기억의 꿈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탭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슬을 주고 그 속에 의미를 유추해서 아폴로와 함께 이야기를 꾸려나갑니다. 굉장히 심미적이고 어려운 조작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아폴로가 어릴 적 오락실에서 시간 보내던 기억이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에 알맞는 비닐 담긴 구슬을 올려놓으면 목표를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의 꿈뿐만 아니라 색 그리고 소리의 의미를 탐구하는 꿈들을 함께 탐험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의 잠재 고객을 생각하면서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즉 게임은 안 하지만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즉 자기의 자녀가 게임 이용하는 게 걱정되거나 아니면 함께 유의미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 본 게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객층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교육자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교육자도 저희의 콘텐츠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어쨌든 게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동화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탐구하는 퍼즐이고 색과 음악을 활용한 종합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은 5월 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 미술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 잠깐 일하고 온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배웠던 기술들과 경험들을 게임이라는 매체랑 접목시켜서 아름다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게임 개발팀이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개발사로 성장을 하고 싶고 나아가서 다양한 감성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가 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부스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한번 사전에 게임을 체험해보시고 저희 팀원들이나 저랑 마주치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반에 그 복잡한 게임 조작법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게임 조작법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 오히려 그 너무 간단해서 약간 그 플레이어가 약간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냥 게임에 끌려다닌다. 약간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저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피드백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혹시 어비스리움 아까 보여드린 사례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탭만으로도 즐거움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면에선 그게 사람의 기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는 또 개발자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컨텐츠라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포츠 광수연 박상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게임,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네. 좋아하는 유저로서 네. 게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잦은 패치와 그 유저들의 피드백을 잘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네. 점수 제도를 도입해 그 넣어가지고 네. 플레이어들이 지속 콘텐츠가 끝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계속 공유를 하고 플레이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유도하는 그런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게임은 그냥 컨텐츠는 되게 아름다운데 네.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의 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버워치를 조금 더 잘했으면 아마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를 했을 거예요. 배그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말씀하신 그 경쟁 시스템의 어떠한 매력이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어필하는지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겨냥을 해서 또는 그 소비자층과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본질적으로 이 게임을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경쟁 시스템 같은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떠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계속 engaged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요소는 아직은 저희가 첨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한번 이용을 하고 마무리되진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계획 중에 하나는 이게 시장 호응에 따라서 3개월 뒤에는 두 개의 행성 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패키지로 인앱 상품으로 저희가 추가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또는 가족원이랑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같이 탐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게임이라서 기관에서 오신 아재들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질문 하나만 더 받겠어요. 예, 가운데 짧게. 스팀 게임 누적 1000시간 정지수입니다. 이게 조작을 하는데 네. 한 번 누르면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계속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플레이어가 땅에 가렸는데 이때 시점을 다른 손가락으로 조정해줘야 되는 거면 네. 두 손으로 조작을 하게 되어서 조금 게임 플레이가 불편해지고 화면이 가리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주잖아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두 손가락을 동시에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또 조작을 한번 만들어 본 이유가 굳이 두 손가락으로 동시에 사용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디아블로 같은 게임은 어떤 지점을 클릭하면 그쪽으로 움직이도록 게임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동을 하면서 손을 뗄 때 멈추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만약에 방향 또는 시점을 전환을 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또 다른 한 손가락으로 지정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만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하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려대 보안연구실과 소프트웨어 보안연구소 출신들의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꿈꾸는 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안전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위한 파수꾼, 수호의 박지수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호는 블록체인의 신뢰를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바로 금융시장에서 뺄래야 뺄낼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유니콘들은 간편결제라고 하는 편리함을 바탕으로 유저들을 모으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은 무엇이 될까요? 저희는 감히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은 2014년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넘어서 비금융 서비스인 메신저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결제 시장을 넘보고 있고요. JP모건이라고 하는 은행은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블록체인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문제는 바로 신뢰였습니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블록체인 계정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블록체인 계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은행에서의 계좌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식별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지닌지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계좌이체를 사용할 때 쓰는 어떤 계좌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네 가지 중에 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에는 우측의 두 명에게는 여러분들이 사기를 방금 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신뢰 정보 혹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는 블록체인의 특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 특성상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있었던 거래 내역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익명성을 만약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5월 7일에는 경마에 암호화폐를 썼고 8일에는 어떤 불법 자금을 가지고 온 사람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9일에는 빠친코 슬롯머신을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줄 생각을 하지 않겠죠. 이러한 식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앞으로 블록체인이 금융서비스화 될 때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데이터가 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블록체인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저들이 활용하게 되는 유저 계정, 앞서 말씀드렸던 밥과 같은 계좌번호와 같은 유저 계정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마치 사람과 같은 식으로 어떤 특정 에이전트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을 하거나 어떤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블록체인의 기록이 담겨지게 됩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계정 종류 중에서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유저 계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해킹, 뭐 스캠, 랜섬웨어 등은 최근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트렌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을 때 내 계정으로 돈을 5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너의 파일을 뿌려버릴 거야, 잠가버릴 거야 하는 식의 협박 문구를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식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들을 숨기고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이런 수상한 트랜잭션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랙트 계정은 작년 IBM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배포된 이더리움 상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95%는 하나 이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더 집중하게 된 원인은 배경에는 저희 코파운더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 저와 같이 공동 창업을 했던 고려대학 창업을 한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님께서는 저와 같이 블록체인 상에서의 컨트랙트 취약점 분석과 블록체인 상에서의 뭐 디도스, 본넷 등을 탐지하는 기술들을 같이 개발해왔습니다. 저희끼리 단순히 연구실에서 기술만 개발하는 걸 끝내지 말고 실제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수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 데이터를 쌓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당장의 어떤 가치를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였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테이블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저희 수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0배 넘게 공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상한 트랜잭션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디도스라든지 본넷을 탐지하기 위해 썼던 기술들을 블록체인에 응용해서 적용해서 탐지하는 기술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 1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 코드 V가 만약 프로그램 2에도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약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라는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취약점 분석을 하는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패치라고 하는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이터부터 취약한 코드를 추출해서 그걸 모두 DB에 쌓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에 취약한 코드가 있는지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기술과 개발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화에 성공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SaaS 형태로 스마트 컨트랙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먼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엔진을 활용하고 있는 람다이오릭의 루니버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부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누구나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주목을 받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최근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자가 사용하면 안 되고 고액의 현금이 거래됐을 때 금융감독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대신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현재 주요 거래소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짧은 기간 저희가 약 1년 정도 팀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고객들 유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해킹팀은 다양한 국제적인 해킹 컨퍼런스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회사들의 취약점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수사 자문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국내외의 리딩 보안 연구실과 협업해서 보안 기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바이낸스나 어피트와 같은 국내외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개최하는 해커톤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공개를 하고 최고 기술상 그리고 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저희 API를 공개하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의 회사 컨센시스에 투자를 받고 현재 컨센시스의 많은 서비스에 저희 기술들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SaaS 형태로 개발했기 때문에 일정한 돈을 주고 구독하는 구독 모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안 컨설팅을 하거나 투자 컨설팅을 하는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쌓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스크나 신용 데이터를 추출해서 여러 은행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팀이겠죠. 저희는 석박사 수준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화이트해커들과 함께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언가 안주를 한다기보다는 기민하게 시장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선점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블록체인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활용했을 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수호의 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컨센서스에 투자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투자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이제 투자에 뭐 긴밀하게 협업을 하다 보니 너네 왜 투자했어?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컨택을 했을 때는 저희 스마트 컨트랙트 그 취약점 분석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AML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컨센서스 에코시스템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센서스 에코시스템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플레이어로서 기대를 많이 해준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암호화폐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다 보니 저희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줬던 게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최신 기술 발표하고 나면 질문 잘못하다가 이렇게 실수하실까봐 잘 안 하시거든요. 그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교수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분들 질문하셔도 좋고요. 투자 관련 질문 빼고는 다 받아들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석 재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까 소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다크웹에 있는 데이터도 분석 대상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신뢰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좀 검증을 절차를 진행하시는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20배가량이 많다, 25배가량 많다고 했던 데이터들은 말씀해주신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수를 들이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데이터 회사로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뢰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저희의 밸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미디어라든지 다크넷과 같은 곳에서의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믿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을 그대로 크롤링해서 써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데이터랩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해커분들과 같이 분석을 하고 실제로 얼마나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들 수 있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가인데요. 최대한 많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패턴이라든지 머신러닝들을 통해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데이터들은 빠르게 쳐내고 조금 추려진 데이터 안에서 저희가 몇 months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가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스타트업 연구원 김희천 원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랑 1년 동안 같이 꿈을 꾸면서 준비를 했던 8개 그 스타트업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들 스타트업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한 10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 그다음에 일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그 노력과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추데이를 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인 그 인큐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기업들이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한 인력이 우리 미래의 핵심 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또 3주 후에 또 다른 팀을 이제 선발하는 또 저희가 그 익스프레스를 하고요. 또 이들과 같이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다른 팀, 더 좋은 팀을 가지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